이 사건은 근로정신대 피해자이신 분들이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2014년 2월 달에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사망 피해자는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 거의 당시 부상을 당했던 피해자는 1억 2천, 그리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1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미쯔비시 중공업이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상고에서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죠. 네. 이 소식을 듣고 좀 전에 가셨지만 양영수 할머니 따님이 한동안 눈물을 감추지 못한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양영수 어르신이 올해 5월달에 작고하셨거든요. 판결 이 결과를 보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 판결을 못본 것이 정말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 피해자를 위한 판결 해주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건 전원 이 사건과 같은 사건인 전원 합의체 판결이 2018년 10월에 있었는데 특별히 다른 쟁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사건은 판결이 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여러 명의 원고 당사자들이 작고하셨습니다. 평생 한으로 갖고 계셨던 그리고 꼭 눈 감기 전에 보고 싶었던 판결 선고 결과를 보지 못한 것은 또 하나의 사법부의 책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법부의 판결 늦었지만 이 사법부의 판결도 귀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는 미쯔비시 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근로정신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미쯔비시 중공업에게 피해배상을 하도록 모두 좀 압력을 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판결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판결의 취지와 달리 제3자 배상안 등을 발표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 이후에는 그런 피해자들의 뜻을 왜곡하고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없었으면 한다.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과 지원자 단체들, 변호인들 모두 이 판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